자, 안녕하세요. 이제 보자. 한네 파트 정도 남았죠. 평행 이동하고 연습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뭐 그다음 뭐 뭐지? 그다음 뭘 모르겠지 지금. 평행 이동하고 그죠? 아, 굉장히 날씨 무섭네 지금. 아, 대칭 이동. 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아, 이거 참. 이거 두꺼워요, 그죠? 내용도 많고. 그 학원도 빨리 촬영해야 되고. 이번에 또 2학년 것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거 이제 순서는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우리 학원 해야 되죠, 학원. 그리고 이거 참, 이 유형편도 해야 되고, 3번, 그죠? 학원하고 이것도 유형편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함수 익학한 그 부분에 그 2학, 수2, 그죠? 요 부분도 좀 해야 될것 같죠, 그죠? 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적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계, 이런 게 중요한데. 뭐, 기백도 한번 쫙, 제주가 또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산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 교재도 또 해야 되고, 오늘도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요편 끝나고 할까 말까? 아, 앞에 걸좀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복소수 그 부분을, 그 부분 정리하는데 좀 오래 걸릴 때, 그 부분을 내일 우리 산에 가서 제가 또 가야 되니까 거기서 뭐 하는가 뭐 그렇게 하든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내일 해야 되고 오늘은 그냥 요 부분 평행이동 부분하고 대칭이동 부분에 매듭을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평행이동 봅시다. 어떤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 한다. 평행이동 뭐 평행이동 뭐딱 감이 오죠. 점의 평행이동, 점 X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X축 방향으로 A만큼 하면은, 이게 만약에 X면은 여기는 X 플러스 A. 딱 보이죠? 기본 상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Y인데, Y니까 그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은 당연히 Y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 되죠? 이거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점 x에서 플러스 a만큼 y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입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하면은 2, 5에서 마이너스니까 3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 4 하면 1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것은 a가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a가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절대값 a만큼 평행이동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1이 돼 있는데, 2가 있어. 오른쪽으로, 그죠? 2 평행 이동한다면은, 2 평행 이동 이렇게 말한다, 그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가 되죠. 만약에 왼쪽으로 2 이렇게 한다면, 이거 2죠. 근데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될 거잖아요.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 잠시, 이게 뭐 있나? 점의 좌표의 유도. 이거 있네. 평행한 도형의 방정식의 유도.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이. 방정식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이거 f(x, y는 0이 나타나는 도형 위의 임의점 p x, y 됐죠? 이게 함수는 x, y는 0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표시가. 그리고 꼭지점. 이 꼭지점에 해당되죠, 지금 보면. 보통 꼭지점은 고도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은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점을 x-y- 잡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당연히 여기가 x니까 여기가 x 플러스 a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가 y니까 y 더하기 b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x 플러스 a 맞죠? y-는 y 플러스 b죠. 그죠? 근데 x는 하면 어쨌든 x- 마이너스 a, y는 y- 마이너스 b가 되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그죠? x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x-a, y-b. 자, 어떻습니까? a하고 b를 평행 이동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를 지어야 되죠. x-a, y-b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나타내는 도형의 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은 xy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내므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일반화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 보통 S다시는 표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점의 이동하고 차이 많이 나죠. 점의 이동은 요게 되면은 더하기로 가죠. X 플러스 A 그 다음에 콤마 Y 플러스 A가 되지만은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는 x-a, y-b가 됩니다. 아,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넘어갔나? 어디지? 여긴가? 이제. 잠시만요. 여기, 도형의 평행이동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fx, y는 0이 나타낸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식은 fx-a, y-b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평행 이동하고, 그다음 대칭 이동.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직선 y는 x 플러스 1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자, 그러면은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넣는 소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y 마이너스 3을 뜻하죠. 그래서 y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놨다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거 잘 지키면 됩니다. 방정식의 직선을 나타내고, 방정식은 원을 나타내는 것처럼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좌표평면의 도형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죠. 됐죠? 이거는 x, y는 된다. 자, 1번. 다음 점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4만큼 마이너스 3이 되죠. 옮기는 평행. 자, 그럼 이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뜻이죠, 그죠? 다음 점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 7이 되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5, 2가 되겠죠.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때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원래 x 마이너스 3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되는 거고, 자, y 대신에는 뭐 y 더하기 1을 대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 x 마이너스 3 플러스 y 대신에는 y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는 0. 2x, 그 다음 여기 y 있죠. 플러스 y. 마이너스 6. 사라지고, 마이너스 6은 0가 되죠. 여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9가 됩니다. 그죠? 자, 4번. 평행이동이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냈죠.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6을 넣어야 되죠.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4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6을 넣으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4를 제곱되고,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되고, 제곱 25. 그죠?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5가 됩니다. 자, 이것도 y 대신에 y 마이너스 4를 넣고 x 대신에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하면은 x 플러스 6의 제곱이고 넣으면은 플러스 4 대비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필수에서 1번 평행이동.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4, a 플러스 2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b는 마이너스 4네.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a는 4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4. 2가 넘어가죠. 그죠? 마이너스 4입니다. 잘해놓고, 그죠? 넘기는 걸 못하죠. 자, 이렇게 a는 마이너스 4되죠. 자,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옮기는 평행이동이죠. 자, 마이너스 3에서 2. 그러니까 지금 뭐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a를 했다 해볼게요. a만큼 평행이동하고 2가 됐다는 뜻은 1이 되죠. 그럼 a는 5란 뜻이죠. 5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소리고. 1에서 플러스 b를 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됐죠.
B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되죠. 그래서 에 의하여 점 마이너스 1콤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점이 잡혀. 이걸 마이너스 1에서 5를 대니까 4가 되고 오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4, 마이너스 5가 됩니다. 1-1번 2,1을 마이너스 1,4로 옮기는 평행이동. 2에서 플러스 A를 했는데 마이너스 1 됐으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죠. 2에서 플러스 B를 했는데 4가 되면은 B는 2가 되죠.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죠. 옮기질 점이 잡혀. 그러면 6 마이너스 3이니까 3, 2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거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1-2번에 의하여 이 위의 점을 옮기지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이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4가 되잖아요. 이 위의 점이래. 그럼 4는 1이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플러스 A. A는 13이 되죠. 그죠? 자, 1-3번. 오른쪽 그림은 삼각형, 평행이동 것이다. A-C-C- 좌표를 구하여라. 이거죠. 평행이동 했는데, A-, 그러니까 A-C는 A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0, 5에서 이렇게 평행이동, 이거 알 수 없고. B-B는 마이너스 1, 1을 평행이동하였더니, B-가, 이거 B죠. B가 뭐가 됐습니까? 3, 3이 됐죠. 요거 보고 알 수 있네. 그죠?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그니까 4만큼 평행이동했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이네. 이 됐죠. 그러면은 A니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A-C는 어떻게 됩니까? A-C는 4를 더하면 4,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C는 지금 C는 여기가 2, 3이죠. 2, 3이니까 C-C는 그러면은 6, 그 다음에 5 딱 되죠. 3 더하기 2하고 6, 5 됩니다. 표시해제 2번. 직선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직선의 방식이 이거다. 그러면은 이 X 대신에 X-3을 대입해야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Y-N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읍시다. 동그라미 2X, 마이너스 U, 마이너스, 전개를 일단 해야 되네. 마이너스 MY, 플러스 MN, 4, 마이너스 M은 0 되고, 2X, 마이너스 MI, 그 다음에 MN,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0 되죠. 2는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M이 돼야 되죠. 그럼 M은 3입니다. 그죠? 플러스 1, 1은 이거 M은 3을 대입합니다. 3N,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되고 3에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넘기면은 3에는 6, n은 2가 됩니다. 그죠? n 플러스 n 3 더하기 2죠. 5가 됩니다. 그럼 2-1번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P만큼 평행이동이 되죠. 이 이랬죠. 그죠? Y 대신에 그러면은 Y-3P는 이 X 대신에 X-P 더하기 3이 되죠. Y는 2X-2P 플러스 3 플러스 3P이 되죠. 그럼 2X 플러스 P 플러스 3이 되고 2x-3이 이 -3이 되죠. -3은 요거 p 더하기 3. p는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2-2번. 자, 3,1을 2,4?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면 되죠. 됐죠? 됐죠. 평이도의 직선을 옮겼더니, 됐잖아요. 그죠? 옮겼더니, 그러면 Y-3은 A, X 플러스 1 플러스 B가 처음 직선과 일치하였다. 그러면 Y는 A, X 플러스 B가 됐다는 소리네.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Y는 A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3 되죠. AX는 일단 갖고, 갔죠. 그 다음에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B잖아요, 그죠? B. 되고, A는 그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자, 2-3번.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 있자. 3,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딱 가로하고 하세요. Y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플러스 5는 제로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X 문 정리하고, 마이너스 Y 앞으로 나오고,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M. 이 마이너스 6이죠. 플러스 5죠. 마이너스 1 되죠. 0 되죠. 그 다음에 이게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같다 했으니까 3x는 동일하고 마이너스 y도 동일하고 그럼 7은 m 마이너스 1이네 그죠? 그죠? 그럼 m은 8이 됩니다 그죠? m은 8 되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으로 옮겨지는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 4x 플러스 y 마이너스 1 0으로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 오, 자, 이거 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X 대신에, 그죠? X 대신에 뭘 넣습니까? X-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8을 대입했더니, 이걸 대입했더니, 4X 플러스 Y-1은 0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 지금 모르겠죠. 으로 옮기죠. 자, 그걸로 할 때는. 자, 여기다가는 x 대신 x-2 넣고 y-8을 쓰니까 여기다는 뭐 넣어야 될까? 돌돌 때는 x 플러스 2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4하고 x 플러스 2를 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y 플러스 8을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이해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x 플러스 y 4x 플러스 y, 그 다음에 8, 16, 15죠. 플러스 15는 0 되죠. 됐죠. 자, 이거 별표 한 3개 정도 하시고, 메모를 해야 됐다. 이 문제는. 그죠. 필수예제 3번. 자, 이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죠. 자, 원이 나왔죠. 이 옮기진다. 자, 원 보면은, 자, 원을 보세요. 원이 이렇게 옮기진다 할게요. 자,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단지 옮기는 거는 이 점이 이거 중심 좌표가 있으면은 이렇게 옮겼다 소리잖아요, 이렇게 점이, 그죠? 뭐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자, 원의 중심이 이동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 원의 중심이 이동하면 점에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맞죠?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그래서 자, 해봅시다, 이거. 이거 먼저, 요거. 요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0 됩니다. 그럼 일단 2,3이죠. 2,3입니다. 2,3인데, 마이너스 5 하면은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죠? 그리고 3에서 1 더하면 이거는 4가 돼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3, 4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동일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b는 4.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은 x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3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근데 13-a가 변하면 안 되지, 지금. 16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3-1번. 자, 이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을 하면 되죠, 이거. 의하여 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 좌표가 b,c일 때, 자, 옮긴 거, 그죠? 이렇게 옮기기 전에, 자, 요거죠. x-1의 제곱이고, 그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0 되고,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5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됐죠? 그럼 1, 마이너스 2죠. 됐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니까, 이거, 요것에 점 이동만 하면 돼요. 어디 됩니까? 마이너스 1 하니까 0 돼야 되고, 3은 1 돼야 되죠. 그럼 b는 0, c는 1이 되죠. 됐고, 반지름 길이가 2래. 그럼 5, 마이너스 1은 2 조심해야 됩니다. 2니까 4가 돼야지. 그죠? r제곱 4가 돼야 되잖아. 그럼 a는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는 1, b는 0, c는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좀 짧다, 그죠? 많이 짧죠? 자, 3-2. 다음에 또 연습문제네, 바로. 자, 보물선 y는 x제곱, y는 x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 꼭지점이 이거 0, 0이죠. x축 방향으로 a하고 보물선. 자, 이거 지는 거야. 이거 잘 보세요. 요것도 옮기게 되면은 점 이동이 됩니다, 이거. 뭐가? 꼭지점. 뭡니까? a, b가 되어버리죠. 꼭지점은 점 이동이잖아. 됐습니까? 막 겹쳐진대. 그러면은, 이 꼭지점 요거는, 잘 보세요. 이 그래프는, y는 이차함수는, y는 평행이동했으니까 모양 그대로 유지되면서, x-a 제곱, 개수가 1이 되니까, 플러스 b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코치하고 해볼까? 요거를.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39 마이너스 9 플러스 7.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왔죠? 뭡니까? a는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6이 되죠? 자,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구하게 된다. 자, 이 파트 뭐 별표 하나 치시고 이 페이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연습 문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